퍼퓸먼스 팀입니다. 저희는 향수 공병을 패션과 결합하여서 만들었는데요. 이제 사람들이 향수를 구매할 때 향수병은 열심히 고르면서 이제 정작 그 향을 가지고 다니는 향수 공병은 다들 획일화된 예쁘지 않은 향수 공병에 담아 다녀서 그것을 이제 패션 요소와 함께 결합하여서 패션 컬렉션과 같이 네 가지의 라인으로 뽑아왔어요. 첫 번째 라인, 모던 라인이 지포라이터를 모티브로 한 향수 공병인데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하우징 케이스가 있고 이 안에 향수 공병이 들어있어서 꺼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한 피스, 두 피스 이렇게 총 두 피스로 이루어진 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꺼내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넣어서도 뿌려서 사용이 가능하고 닫으면은 이제 주머니에 넣고 쏙 끝내면 되는 제품이고요. 두 번째는 키치앤파벨 라인인데 요거는 물감을 모티브로 한 제품이라서 이제 마치 물감과 비슷하게 막스라보를 넣어서 뭐 저희 팀의 이름에 퍼포먼스 로고도 넣었고 뭐 자세히 보시면 향수에 미리수도 들어가 있고요. 또 재질은 PVC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 영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. 리필은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게 돌려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향수를 리필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. 세 번째 라인인 스트릿 라인인데요. 요즘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힙한 감성을 좋아하잖아요. 바지에 걸 수도 있고 바지가 아니라 이제 백팩에도 걸어서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요 제품은 네임태그를 모티브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위치인 레터링을 담아봤고요. 이것도 이렇게 뚜껑이랑 결합이 되는 제품입니다. 네 번째 펜시 라인입니다. 회중시계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 안에 향수 공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에서 빼서 바로 칙칙 향수를 뿌리고 안 쓸 때는 케이스에 다시 넣어주면 되는 제품이에요. 이 같은 경우에는 D링이 달려있어서 바로 바지 체인에 걸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성분들 백팩 아니면은 이제 핸드백 같은 거에 걸고 써도 되는 그런 펜시 라인의 제품입니다. 네,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각 스타일별 이제 모델을 입혀본 모습인데 좀 정장 스타일에 어울리는 모던한 저희 첫 번째 라인 지포 라이터 사용하는 씬이고 저희 좀 키치하고 좀 영하게 사용하는 키치 라인 그리고 좀 화려하고 좀 여성들에게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젊은 10대, 20대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스트릿 라인까지 저희 직접 모델분과 함께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. 그리고 저희 헌플렛도 이렇게 앞뒤로 또 제작을 하였습니다.